거야. 아 맞다 음료수. 아 웨이드 신고 가시는구나. 아하 큰일났다. 저는 어떡해요. 웨이드 없는데. 뭐 넣을 거 있으시다고. 아 그 거기 그냥 넣으시는 거. 아, 저는 괜찮아요. 제가 웨이드를 한번 입어봤거든요. 너무 불편해가지고. 제가 또 살이만 있어가지고 맞는 게 없어요. 그래가지고 웨이드를 차라리 양말을 벗고 그냥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가지고. 차라리 옷을 베리고 들어가는 셈 친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. 아,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구나. 어디로 어떻게? 네. 네, 절로 돌아갈게요. 자. 내가 애벨 때 타고 후회한 게 뭐냐면 왜요? 감도가 좀 같아. 예? 아, ML 때는 그래도 그 뭐지, 배스 잡는데 큰 지장 없어요. 지장 없대. 그냥 범용이에요, 범용. 네, 거의 확실히 잡을 때 편한 건 L 때도. 아, 이게 감이 그래도 그죠. 쏘가리나 꺽지 칠 때 괜찮죠. 꺽지는 거의 뭐 UL 때로 치는데. 예. 그냥 예. 네. L 때를 쓰니까. 예. ML 때 안 쓰고 L 때만 쓰고. 어.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? 저쪽. 저희는 어떻게 가요? 내려오는. 있어요? 느낌 오세요? 괜찮아요? 저쪽으로 베이트 피시들 많겠다. 아까 저 너머에서 피딩 했었거든요. 내가 뽕도 좀 들고 왔어. 뽕도. 저거 피딩 하네요. 아, 저 앞쪽으로 하네요. 브레이크 좀 풀고 던져볼까요? 아, 근데 백너시가 겁나요. 원래 여기까지 물이 안 찍혔단 말이야. 아니면 저 위에도 괜찮은데. 여기 보이지? 네. 이렇게 돼 있는데. 그 위에다가 차세워놓고 저...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지. 진짜 풀이 많아가지고. 여기도 지금 이쪽으로 풀이 많을 것 같은데. 수초 많은 데는 일단 대가 좀 지금 쓰시는 거 있잖아요. ML? 예, MH 이런 거. 그 헤비 때일수록 더 좋고요. 그런 거 쓰시면. 어디요? 어디요? 저는 지금 백넛이 나가지고. 아 여기 아닌데 여기보다 조금 옆에. 예, 거기서 깔짝깔짝 되면 돼요. 조금 옆이면. 바늘에 걸려. 바늘에 걸린 게.
그런 경우 있어요. 먹이에 대한 집념이 강한 애들. 아, 그래서 와이했어. 맞았어. 했어. 그런 거 있어요, 보면은. 아, 당시에 걸릴 것 같은데. 저분 중에 짜치들의 천국이 있겠는데. 짜치들의 천국이요? 나와봐요, 삼짜. 삼짜도 감사하죠, 요즘. 요즘 같은 시국에. 오, 으쌰, 끝이 없어. 엄청 심하게 나가지고. 아, 제가 이거 브레이크를 풀었거든요. 비거리 좀 멀리 보내려고 그랬더니만 욕심을 너무 부려가지고.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컨트롤이 안 되네. 존나 크다. 봉돌 좋은 건데 이거. 감사합니다. 특이한 리그를. 이거 언더리그 사용했었구나. 뭐야? 형님은 바이브레이션 쓰시는구나. 바이브레이션 1도 없는데. 예? 1도 없어요. 얕아서 그런가? 왔어요. 찍으러 가야 되겠다. 그만해도 지금 그래도 물고 들어온 게 지금. 와, 아이고, 나 죽을 뻔했다. 형님 보여줘요. 와, 저희 와가지고 첫 배스네요. 야, 이런 개짜치 시. 배스냐 이거? 네. 이거 떴어. 이거요. 풀어줘야 되겠다. 엄마 불러오라 그래요, 아빠랑. 아니, 이게 유해어종을 풀어주면 안 돼. 그러면 어떡해요? 버려야지. 땅 파서 묻어야 되는데? 땅 파서 묻어도 되지. 야, 씨발, 무게는 있다. 저도 여기서 던져봐야지. 존나 웃긴 게 뭔지 아냐? 뭔데요? 그 앞에까지 왔거든. 네. 그 앞에까지 와서 바로 물었어. 수심은 어느 정도였어요, 느낌이? 그 정도? 좀 더 깊게 내려가야 되는구나. 알겠습니다. 형님, 묶고 계세요. 저 여기서 잡고 있을게요. 아유, 비가 자꾸 와가지고. 제대로 죽어 먹었네. 확실히 씨가 오른쪽으로 해야 된다. 형님, 제가 그 자리에서 한 마리 낚아볼게요. 가시나무. 가시나무.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. 당신의. 저도 형님 말씀하신 수심에서 한번 잡아볼게요. 예, 네, 그러니까요. 큰일이다. 안 되는데. 그 비린내가 너무 맡고 싶어요, 전. 제가 잡아서 맡을래요. 그거 굉장히 있어.
형 이거 다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형님. 예, 얘가 지금 뭐지? 아, 그 뭐라 그러죠?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.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. 편집해 삐 처리해. 예, 삐 처리해 놓을게요. 저 삐 처리 할 줄 모르는데 그냥 제가 자막으로 일단 음성을 없애고 자막으로 처리해 놔야 되겠다. 아, 저도 잡고 싶다. 이거 굉장히 그립이 이 그립이라 그러죠. 뭐라 그러죠 이거 이거 와 이거 굉장히 뽀대 난다. 이거 찍어놔야지. 아 피나. 이거 아직 장비를 이거 쓰셔놓고 왜 거기서 이 좋은 장비 쓰시면서 왜 거기 상처나나요? 예 그러니까요 장비 좋은 거 쓰시면서 반대로 질리고. 그러니까요 얼마나 큰 걸 잡아가지고. 이거 재밌다. 얼마나 큰 걸 잡았길래 앞이나 이런. 죄송합니다. 여기까지만 할게요.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.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겠다 이거. 이거 영상 나중에 올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이거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. 장비를 잘 별로 안 쓰신 것 같아. 아, 죄송해요. 이거 자주 낚시 가셔야 되겠는데. 펜생이실 것 같은데. 재밌어요. 저는 그냥 손으로 해요. 이거 이렇게 좋은 거 있잖아요. 뽀대 나는 거 이런 거 사놓고 이거 안 써요 지금. 한 번도 안 썼어요. 안 썼는데 왜 망가졌는지 망가져가지고 지금. 이거 3만 원 주고 샀거든요. 이거 줄 끊는 것도 사용 안 하고 그냥 여기 넣어놓고 뽀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. 근데 굉장히 좋다.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? 굉장히 이쁘다. 예. 이거? 예. 이거 얼마더라? 2만 원인가? 괜찮다. 저 3만 원짜리보다 훨씬 더 가성비 있어 보인다. 일단은 달려 있고 계속 기댕이 껴도 안 풀어지니까. 무게에 의해서 안 풀어지거든. 근데 좋은데 비가 온다. 그러니까요. 철수해야 되겠네. 그러게. 손맛도 못 보고 이렇게 철수하면 안 되는데. 예 맞아. 그래도 한 20cm 됐죠 그거. 예 지금 최고 큰 거 잡으셨어요. 지금까지 나온 것 중. 한 10cm 정도 안 됐을까요?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었거든요. 작은 애들이 몸을 잘 물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너무 귀엽고 이쁘고 집에 가져가고 싶었는데. 여기요. 여기 내려가가지고 던지면 돼요. 던지면 돼요? 멀리 던져도 돼요?
아, 잡으셨죠. 왠지 아까 잡으신 것 같더라. 소리 났어요. 아. 어, 예. 오. 어, 저, 잠시만요. 이거 빨리 건져내고 찍어야지. 제가 못 잡아도 찍어놔야 돼. 아. 와. 30 넘어가요. 한 35? 네,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, 어, 힘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. 이거 어떻게 개미에 다 걸까요? 가져갈 건가? 어, 예. 아, 저기 차에, 아, 있으세요? 아, 저기 닭 해 떠주려고. 감사합니다. 예. 살 발라가지고 던져주면 엄청 좋아요. 애들 막 치킨만 해요. 대박. 자, 제가 못 잡아도 이렇게 잡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. 네, 어, 여기, 아, 아까 소리가 났어요. 뭐가 펄떡펄떡 거리는 소리가. 어, 어디 계시지? 잡으셨나? 이랬거든요. 와, 대단하세요. 와, 얼마 만에 보는 뱃스인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채 써야 되는데. 아, 왔는데. 나 진짜 마음이. 이게 풀에 중간에 걸려 있으니까요. 이거를 언제 당겨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. 이게 끌려갔을 때 딱 당겨야 되는데 놓쳤어요. 지금 이게 저의 베스트. 지금까지 예로 많이 잡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네, 아, 저 색상을 다른 걸로 못 바꾸겠어요. 원래 약간 여기서 색상을 살짝 바꿔줘야 돼. 왔다. 그리고 아, 형이 오니까 낫잖아요. 아. 빨리 와요. 빨리. 여기 장난 아니에요. 아, 그 던지자마자 바로. 물고 있었나? 아까 딱 던지자마자. 아니구나. 보세요, 여기 던지자마자 피딩 해가지고 딱 걸렸거든요. 여기 형이 여기 대박이에요. 여기, 아, 여기 완전 보물창고. 던지면 바로 입질 옵니다 여기. 근데 제가 한 마리 잡고 형님한테 양보해 드릴게요. 한 마리 잡고 자, 이 자리 잠깐 양보해 드리겠습니다. 이거 딱 보니까 버진각이에요. 딱 보니까 버진각이에요. 예, 오늘 주말마다 낚시 한단 말이야. 아, 더웠다. 더웠다고 전화하자 그래. 예. 낚시 갈 때 좀 불러달라고. 아, 주말마다 나오세요 낚시?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. 저도 닭 보느라고 자주 못 나와요.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. 혹시나 형님이 같이 나오면은 나올게요, 저도. 네, 저.